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 탈모 치료기는! 자, 오늘 JJ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거! 요거! 요겁니다! 아니,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에서 스키장에서 보드 타러 갈 때 쓰는 고글처럼 막 생겨가지고 하나같이 다 너무 시원해, 너무 따뜻해. 눈을 마사지하는 그런 제품들인데 잠이 솔솔 오고 피로가 싹 풀리고 엄청나게 시원하고 얼마나 괜찮은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눈을 마사지해주고 찜질을 해주는 눈 마사지기 3종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광고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아이칠링이라는 눈 마사지기 제품이고요. 구해온 것들 중에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을 했는데 그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때리고 있던 제품입니다. 언박싱.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걸레로 써도 되는 거고 사용 설명서고요. 본체는 이렇게, 충전은 이쪽에다가 5핀 케이블을 이렇게 꼽아서 하는 형태고요. 파도타기로 글자가 Chilling Here 이렇게 써있습니다. 가죽 소파 같은 재질입니다. 안쪽에 눈이 닿는 부분이. 자, 일단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짜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3초 지났어. 오! 오이씨! 오 맨! 오우야 오오오오 좋은데? 여기 끝에 부분이 한번 부풀었다가 여기가 부풀었다가 세 군데 정도 나뉘어가지고 여기 한번 눌러주고 여기 한번 눌러주고 여기 한번 눌러주고 막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겉에 쪽은 따뜻하다 그런 게 없는데 안쪽에 한 요 정도? 일자로 쭉 완전히 뜨거운 건 아니고 기분 좋을 정도의 그냥 뜨끈뜨끈한? 이렇게 쪼물쪼물쪼물쪼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비비는 느낌도 아니에요. 이렇게 압력을 눈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런 느낌이라서 안마기도 받으면은 막 시원한 느낌 그냥 들잖아요. 그냥 눈에 어느 정도 시원한 가져다주는 느낌이에요. 하나도 안 시원하고 이걸 왜 하냐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꽤 시원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원 온오프 모드 변경할 때 소리를 넣지 않았대요. 소리를 혀고 끌 수 있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세 가지로 모드를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강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머리 고정하는 끈을 더 늘리고 덜 늘리고 하는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76,000원짜리였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저가 4만원대에서 구할 수 있는 눈 안마기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포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눈 마사지기입니다. 서랍처럼 이렇게 쫙 열리고요. 제품 보증서랑 설명서가 한 장짜리에 이렇게 접혀있는 걸로. 아까 거랑 느낌이 똑같아. 충전잭 역시나 5핀 케이블, 전원 버튼이 있고요.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마사지기 사용법. 그리고 정지를 누르면은 정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사실 어마! 얘는 소재가 가죽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바람막이 재질? 고무가 좀 섞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재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전원 버튼이 이게 단점이 있네. 켜고 쓰지 않으면은 어떤 게 버튼이 오케이. 자, 갑시다. 야, 얘가 더 세. 얘도 에어로 똑같이 이렇게 압력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식이거든요. 이거 단계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와. 오. 와우. 5단. 오, 예스. 얘도 모드를 바꿀 수 있어. 진동 모드, 감압 모드, 온열 모드. 진동 모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 아이케어 모드. 온열이랑 감압이 동시에 되는 모드.
정지. 이 제품은 단계도 더욱더 세분화가 돼 있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점에서 이 제품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보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온열 안대 마사지가 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는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납니다. 열자마자. 아, 얘는 충전식이 아니네요. 여기 그 동그란 케이블이 있어요. 요 안대에도 케이블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서 꽂아가지고 전원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형식입니다. 안대에 베개에 손 집어넣는 것처럼 지퍼를 열어 이렇게 망사 스타일로 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라벤더 파우치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내부에다가 물을 살짝 뿌려주면은 스팀 찜질의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을 살짝만 넣어볼게요. 여기를 살짝 물로 적셔서 왔다 갔다 발라주고 물 새네. 야, 이거 뭐야 씨. 요 향기가 나는 패드를 집어넣고 얘 같은 경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함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시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고 온 37도에서 48도 순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15, 30, 60 이렇게 또르르 있는데 60분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뜨끈뜨끈한 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전기장판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데워놓은 데 안에 들어간 정도의 따뜻함? 이게 다 따뜻해진 건가 봐요.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고 그냥 얘는 안마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열만 생기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눈에 휴식을 도와주고 숙면을 취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라벤더 냄새가 솔솔 나요. 향기도 꽤 좋고. 끝? 단점이 있다면은 요 선이 좀 거추장스러워. 움직이면서 자고 이런 분들 막 이런 거 잡아치고 빡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좋아 지금 좋아 편해 이제 자야 되네 그럼 빼고 자야지 빼고 자야 돼요. 충전식이 아닌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스팀이 나오거나 하진 않아. 지금 계속 꼽아놨는데. 오늘은 이렇게 SNS상에서 요즘에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눈 마사지기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시원하겠어 하고 솔직히 의심을 하면서 그런 광고들을 봤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제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던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안대가 3개나 생겼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선물도 주고 종종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